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과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확신하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새로운 소망과 계획을 가지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만 의지하시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새 속의 시간 개념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결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단순히 시간이 지나고 해가 바뀌는 대로 나이를 계산하며 또 삶의 방향을 정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출발지가 있었던 것처럼 언젠가는 반드시 종착역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여정을 시작하며 그 종착역도 역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 아래서 행하신 두 번째 이적으로서 이방인 출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기사입니다. 자신의 수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의 체면과 만사를 다 제쳐두고 이처럼 감추어 있는 이 백부장의 인간성에서 우리는 세상 경탄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가 이처럼 자상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그는 로마인이면서도 유대인인 예수에 대해서 선입관을 갖지 않고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뒤를 쫓아다녔죠. 그렇지만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는 그 칭찬을 들었던 한 백부장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 어느 누구도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은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저렇게 주님한테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가 우리 다 함께 본문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한 백부장이 살고 있었어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로마군의 장교였습니다. 그 백부장에게 사랑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는 중풍병으로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이 아주 심하게 됐나 봐요.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네. 백부장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에 있는 사람이여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장교니까요. 이대로 이렇게 하라면 이대로 하고 저리로 가라면 저리로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크게 칭찬하셨다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과연 그의 가진 믿음이 어떠했길래 예수님께 큰 칭찬을 들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백부장은 회당을 짓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교회라 그러잖아요. 우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을. 그런데 모세 당시에는 성막이라 그랬고 또 솔로몬 당시에는 성전이라 했으며 예수님 당시에는 회당이라고 했습니다. 백부장이 회당 건축에 있어서 신앙 특색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회당을 건축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건축한 그 신앙 특색은 첫째, 하나님을 위해서 건축을 했다는 거예요. 둘째는 유대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건축을 했고 그 다음 세 번째는 혼자 단독으로 연구해서 건축했다는 거예요.
당시 가버나움 회당은 굉장히 유명한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이곳에서 설교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방인 로마군 장교 한 사람이 단독으로 교회당을 건축했다는 사실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다윗왕은 성전 건축을 그토록 원했으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7년에 걸려서 성전을 건축한 바 있습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온 성도님들도 모두 다 같이 성전 건축에 동참하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백부장의 믿음은 사랑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백부장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또 유대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 동민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종을 사랑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풍병은 대소변을 받아내는 병입니다. 밥도 먹여줘야 되고 옷도 입혀줘야 되고 또 벗지도 못하고 사지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병입니다. 그런데도 천대도 멸시도 안 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께 간절히 고쳐달라고 종을 위해서 사랑의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백부장은 겸손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물론 백부장은 교만할 수 있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1등 국민 로마의 시민이요 육군 장교요 돈이 많은 부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중심이 겸손했습니다. 왕으로 겸손한 자 쉽지 않고 부자로서 방탕하지 아니한 자 없고 군인으로서 포획하지 아니한 자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당대의 로마군 장교들은 엄청난 파워가 있었고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겸손했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얼마나 겸손한 말씀입니까? 세계에서 제일로 많이 팔린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만종 또 보리샷 죽는 그림, 천사가 식당에서 그릇 닦는 그림이 있습니다. 만종의 그림을 보면 머리를 숙이는 겸손한 모습입니다. 또 보리샷 죽는 모습도 허리를 65도나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릇 닦는 모습도 머리를 숙인 겸손한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겸손한 미덕의 어머니여 축복의 실마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로 백부장의 믿음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는 주님의 말씀이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믿는 신앙입니다. 인간의 지혜나 지식에 입각한 신앙도 아닙니다. 흔히 있는 불건전한 신비주의의 신앙도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의 말씀에 입각한 신앙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백부장의 칭찬받은 믿음을 생각했습니다. 혼자서 회당을 건립했고 또 하인을 사랑했고 겸손했고 주님 말씀에 입각했습니다. 아멘. 오늘 11절에 보니까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또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렇게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 말은 백부장과 같이 단순한 유대 경내에 거주하는 자뿐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한 의미에서 백부장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믿음의 선조들이 가졌던 신앙과 동일한 신앙으로 구원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그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그 백부장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백부장 자신이 구원을 받았고 하인이 중풍병을 고쳤습니다. 아멘. 그리고 당시 많은 군중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천추만대 믿음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중에서 볼 수 없는 믿음이라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에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는 대로 됩니다. 크게 믿으면 크게 되고 아멘. 적게 믿으면 적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아주 없으면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큰 믿음 있으면 큰 복을 받고 적은 믿음이 있으면 적은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전혀 없으면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제가 2024년을 맞이해서 간단한 간증거리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한국에서 이제 은행에 다니다가 한국의 은행에 사실 저희들이 은행 들어갈 때는 정말 건방진 소리인지 모르지만 삼성이 그때는 티가 없었어요. 그냥 은행이 최고였고 너무너무 은행이 너무 공급이 많으니까 남덕우 국무총리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국무총리가 됐는데 은행 공급을 깎았어요. 그때 너무 그러니까 남덕우 총리가 왜 깎았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옛날에 공부할 때 자기는 도시락을 싸갖고 가서 싸갖고 가야 되는데 도시락 쌀 돈이 없어갖고 운동장에서 돌뿌리 이렇게 탁탁 차고 있었는데 아 자기 근처에 사는 의리의란 집에 그 사람이 사는데 누구냐 그랬더니 은행 지점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잘 살고 의리하게 살아서 내가 꼭 공부 열심히 해서 출세하면 저 은행원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벼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도우 국무총리가 되자마자 은행원 공급이 좀 깎였어요. 저희들이 남도우 부총리에 대해서 원망을 많이 했죠.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사실 은행 들어갔을 때는 배지 달고 다니고 은행 다니면은 그 우스운 말로 따님 가지신 분들이 서로 사이 삼으려고 그랬고 저희들은 또 이 큰 식당에 가서도 명함 하나 탁 내밀고 거기 사인하면 돈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무 데서나 먹고 사인만 하면은 끝입니다. 예. 그렇게 하는데다 제가 또 건방지게 교만이 많았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은행 시험을 쳐갖고 본점 영업부에 3개월이 있었는데 3개월 후에 제가 발령난 곳이 본점 기획실에서 발령났습니다. 기획실로. 기획실에 가니까 사람들이 그냥 축하하면서 누구 백으로 올라갔냐 그래요. 근데 저는 제가 홀어머니 모시고 사는 제가 무슨 백이 있겠습니까? 저는 백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집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본점 기획실에 올라가니까 제가 상대하시는 분들이 상무님, 전무님, 행장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각 지점에서 본점에 출장을 오면 꼭 이제 저희한테 둘러서 인사하고 갑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담당했던 게 뭐냐면 전 지점의 예산 배정을 제가 합니다. 예산 담당. 그러니까 지점에 가면 저를 이제 대접하느라고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또 지점을 하나 설립하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나가서 시장 조사를 해갖고 지점을 설립하고 또 이제 은행에 1년 내년 예산을 짠다 그러면 기획실에서 삽니다. 그리고 새로 은행원들이 이제 또 뽑히면 연수하는 것도 연수과에서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어린 나이에 너무 좋은 자리에 정말 보직 군인으로만 보직이 좋은데 올라가고 제가 교만해졌어요. 정말 뭐 눈알에 보이는 게 없고 교만했는데 이제 어떻게 돼서 이제 미국에 제가 이제 미국에 온 거는 다들 그렇게 했지만 미국에 가서 내가 공부를 더 해갖고 한국에 다시 나오겠다 이렇게 하고 왔는데 뭐 이미 결혼해 갖고 오니까 미국에 도착하니까 아 맨땅에 헤딩밖에 아닙니까? 내가 뭐 큰 돈 가지고 없고 이제 저희들 때는
이민 올 때 박정희 대통령이 한 가정에 6,000불밖에 못 갖고 가게 했어요. 그 6,000불을 갖고 와갖고 뭐 한 두 달 놀죠. 우선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리고 그때 중고차 하나 사고 아파트 들어가니까 땡 끝이에요. 예, 돈 하나도 없어요. 그래갖고 열심히 이제 그 벌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제가 처음에는 메릴랜드로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한 1년 살다가 필라델피아로 왔어요. 필라델피아 왔는데 마침 어떤 분이 소개를 해갖고 아 이게 문 닫은 가게인데 가게가 잘 됐던 가게니까 이걸 그냥 권리금 조금만 주고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제가 부단히 미국 와서 번 1년 동안 번 돈을 다 주고 그걸 샀어요. 샀더니 소가 산 거죠. 결과적으로 하루에 매상이 20불 30불 올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도 안 돼서 문 닫은 가게인데 그걸 이제 나한테 속여서 판 거예요. 저는 뭐 한국에서 직장만 다니다 왔으니까 사람만 믿잖아요. 그냥 그대로 믿으니까 다 나 같은 줄 알고. 그 이제 믿고서 사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게 완전히 속아져갖고 그때는 정말 제 인생에 가장 처참하고 비참한 시절이 그때였어요. 우리 애들 난닝구를 살펴주려는데 난닝구도 살 돈이 없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칼라가 아니고 흑백 테레비를 사러 간데도 돈이 없어 월급을 좀 달라 그랬더니 월급 못 주겠대요. 정말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그때 박베드로 목사님 교회 반석 교회 남미에서 이제 이민을 오신 분이 있는데 가족이 조막조막 많아요. 많은데 이분이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가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이 가게를 내가 집사님한테 드리는데 이거는 잘 되는 가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권리금 없이 그냥 드릴 테니까 집사님이 여기서 밥은 드실 수가 있으니까 밥 드세요. 그랬더니 감사하다 그러면서 내가 그걸 그 집사님한테 드렸어요. 그냥 공짜로. 드리고서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또 가게를 찾는데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실패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제 인생은. 그래서 제가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부동산을 통해 갖고 그때 전인수 씨가 부동산이었는데 전인수 씨를 통해서 제가 돈 한 푼도 없는데도 무조건 가게를 봤어요. 그러니까 한 30개 정도를 가게를 보니까 좋은 가게 나쁜 가게를 보니까 제 눈에 딱 가게가 들어오더라고요. 아 가게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런 가게래야 돈이 얼마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가게 딱 들어가서 몇 가지만 물어보면 이 가게가 한 달에 얼마 남는지 탁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돈이 어디 있어요? 그분한테 공짜로 가게를 줘버렸는데 그나마도. 그래서 이제 제가 메릴랜드 살 때 아시는 분하고 누님한테 돈을 조금씩 해서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15,000불 준비했을 거예요. 15,000불을 준비해서 가게 주인을 갔는데 가게가요 반 지하실에 아 그냥 낮에도 이렇게 보면 지들이 왔다 갔다 해요. 예? 그래갖고 근데도 그분도 또 뭐 전에 한국에서 유명한 사람이요 국회의원 뭐 출마하고 그런 유명한 사람인데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한국에 계실 때 제가 은행 들을 때 보증을 써주신 분이 있어요. 저희 집은 가난해서 보증을 안 써거든요. 제가 보증 서준 사람하고 이분하고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보면 저를 아니까 제가 5호 몰개지를 좀 주십시오. 주면은 요금만 받고 15,000불만 받고 5호 몰개지를 주면 제가 열심히 해서 이 돈을 분명히 갚겠습니다. 저를 대해서 모르시면 그분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저를 믿고 5호 몰개지를 줘갖고 그 가게를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하는데 정말 뭐 죽기 살기로 한 거죠. 그래갖고 이제 크리스마스 때 남들은 뭐 모여서 막 뭐 파티도 하고 그래도 저는 거의 갈 시간이 없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정집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일을 하라고. 저는 그때도 그 말씀이 안 들어왔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면 날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세요? 이제 그래갖고 이제
하는데 하루에 제가 거의 한 달간을 하루에 질을 한 10마리씩 잡아요. 뭐 난리 났어요. 하여튼 뭐. 예. 가게도 아니죠. 조금 해요. 뭐 제가 볼 때는 한 뭐 200스퀘어 그 정도 돼요. 가게가 반지하실에. 그런데 들어가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 6개월 됐나요? 6개월 되니까 거기서 한 물락 이렇게 가서 한 물락 이렇게 된 거기에 옛날에 애꿈이 슈퍼마켓이 있었어요. 근데 그 슈퍼마켓이 문을 닫아요. 제가 들어가서 6개월 만에. 그렇게 해서 저희 부부가 열심히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그 큰 슈퍼마켓이 문 닫으니까 아무래도 손님이 많이 늘죠. 열심히 해갖고 제가 집을 샀습니다. 그래서 집을 사서 우리 아파트에 살던 사람을 초대했어요. 제가 집을 사서 집들이라니까 자 우리 아파트의 친구들, 선생님들, 선배님들 오십시오. 주소를 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온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났어요. 아니 나랑 무슨 뭐 오해가 있나? 왜 이렇게 안 왔어? 그래서 다음날 전화를 걸었어요. 아니 나한테 뭐 섭섭한 거 있었어요? 왜 이렇게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분들 말씀이 정집사가 소개한 대로 주소를 찾아갖고 하니까 굉장히 부촌인데 정집사가 돈을 벌어도 그렇게 벌 리가 없다. 그래갖고 다들 돌아왔다는 거야. 에피소드죠.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살던 데가 한국 그 닥터들 이렇게 사시는 동네예요. 정말 우리 지금으로 보면 별거 아닌데 그 당시로는 부촌이었죠. 그죠? 예.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제가 느낀 게 아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구나 이렇게 하고 저는 간증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가끔 제가 내가 책으로 이걸 하나 쓸까 생각을 하는데 그다음에 이 아틀란타에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아틀란타에 그 고원용 목사님이라고 한번 필라델피아 오셔서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하는데 제가 네, 거기 부흥회를 새벽 부흥회를 참석했습니다. 참석해서 하는데 그분이 굉장히 그 영역이 강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단위에만 올라가면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 게 왜냐면 제가 이제 한국에서 있다가 좋은 자리에 있다가 왜 여기 와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나 또 얼마나 고생스럽겠어요. 지금 뭐 말로 자세히 못하지만 그런 게 이제 슬픔이 딱 다가오면서 엉엉 울었는데 제 평생에 그렇게 많이 운 건 처음이에요. 그렇게 울고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제 귀에 여러분도 들어보신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인천의 그 방주교회인가 그 박보영 목사님은 저랑 간증을 하신 분 저랑 똑같이 들었더라고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요 이 목소리가 저는 저기 앉아서 마이크 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조용히 하는데 제 귀에는 천둥 소리가 들려요. 천둥 소리가 이렇게 큰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 소리인가 뒤돌아봤어요. 뒤는 아무도 없죠. 근데 천둥 소리가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흥회가 아침 부흥회가 끝나고 나오는데 세상이 전부 아름다워 보이고 정말 세상 것이 다 지저분해 보이고 제가 성령 충만 은혜 받은 거죠. 아멘.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76번 도로를 1번 도로 아시지 않습니까? 그 76번 도로를 이제 아침에 가는데 그것도 처남이 한국을 가면서 차를 우리 집에 파킹해 놨어요. 잊어버릴까봐. 그렇게 처남이 전화가 왔어요. 매요. 나 이제 한국도 뭐 며칠 있으면 들어가니까 차 혹시 배럴이 안 죽었나 확인 좀 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래 세워두면 배럴이가 죽으니까 이제 배럴이를 다시 이제 시험해 본다고 제가 아침에 그 처남차를 타고 일본 도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보통 아침에 얼마 달려면 75마일 달려요. 그러니까 저도 75마일을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앞바퀴 두 개가 펑크가 난 거예요. 펑크가 나고 뭐
쉑 차가 이러더니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말하자면 그냥 혼이 나가버린 거죠.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게 휙 돌면서 그 가운데 세면벽인데 거기를 부딪혔는데 그 이제 엔진 앞이 전부 올라갔어요. 이렇게 하늘로 향해서. 그 사이 저는 제 혼은 나가갖고 구름 위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 구름 위를 걷는데 천천히 부드럽게 아주 이렇게 걷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깨니까 뭐 난리가 난 거죠. 뭐 경찰차들 오고 뒤에서 뭐 사람들이 오고 사람들이 다 얘기가 이 사람 죽었다 그러고 왼쪽을 꺼내려는데 왼쪽이 열리질 않아요. 워낙 데미지가 커갖고.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끄집어 나갔는데 저는 다친 데가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인션수 삼을 사람도 그래요. 와서 보더니 이거 폐차철이지만 사람은 죽지 않았냐 물어요. 워낙 데미지가 크니까. 근데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갖고 저는 뭐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고 그 나왔어요.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구나 제가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은 항상 같이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나쁜 짓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일을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부장은 분명히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 훌륭한 믿음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어떤 점들이 건전한 신앙인가 하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정 백부장에게 볼 수 있듯이 믿음은 반드시 겸손의 바탕 위에 서야 하고 말씀에 근거한 것이어야 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세계성과 보편성을 지닌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러할 때 우리는 주님의 위대한 능력을 매일 체험할 수 있고 나아가서 주님께 칭찬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확실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목적이 없는 삶은 아무런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사는 자의 지혜는 분명한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승리와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려면 먼저 소원하는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꿈을 갖지 않으면 창조와 생산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마음속에 꿈을 그리며 강력한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목표가 없으면 달성한 일도 없습니다. 마음에 불타는 소원을 가지셔야 합니다. 날마다 꿈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면 언젠가는 이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열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했습니다. 입을 열지 않는데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대한 꿈을 가지고 믿음의 입을 넓게 열 때 하나님께서 그 꿈과 믿음대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입을 넓게 열라는 뜻은 하나님께 입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폴 마이어의 통계에 의하면 인생에 목표 없이 사는 사람이 60%고 그리고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는 사람은 27%고 10%는 목표를 생각만 하고 있지 실천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 3%의 사람들만이 목표를 세우고 행동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짧고 할 일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낭비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입니다. 오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서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좋은 것을 기도하시고 또 큰 목표를 세우시고 그 목표를 위해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금년 안에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귀한 결실을 거두며 주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